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에쿠스 신형 리무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식이고요. 17만 킬로 정도 됐습니다. 자,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이 차를 인수해주신 우리 고객님께도 제가 싸게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거 보고 있을 겁니다. 요거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070만 원입니다. 1,070만 원. 거짓말 안 했습니다. 진짜. 맞으시죠? 자,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화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 이전 차주분께서 라이트 교체해 놨어요. 이거. LED 라이트로 교체해 놨죠. 그리고 오일류를 다 갈아놨어요. 오일류를 다 갈아놔가지고 크게 뭐 손볼 게 없습니다. 자, 저 휀다도 깔끔하고 타이어도 살아있고 타이어도 크롬일도 깨끗합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그리고 가운데 한 20몇 cm, 한 30cm 되겠다. 아, 30cm 좀 안 되겠다. 그죠? 20몇 cm 정도 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뒷문, 뒤 휀다 깔끔하고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 휠도 깨끗하고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어우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이 이 차를 산 지 한 달 만에 다시 파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저도 가지러 갔을 때 조금 의심 아닌 의심을 했습니다. 이 차 문제 있어서 판매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오일류를 다 갈아놓고 라이트 교환해놓고 이 새 차를 구매하신대요. 보증이 없어서 불안하셔가지고 그냥 수입차 새 차 X5인가 X6 새 차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저에게 넘겨주게 되었고요. 참 좋은 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좋은 차 소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차를 정말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 자, 리무진은 고스트 도어가 기본 장착이죠.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여기 트림 깨끗하고 전동 시트도 잘 됩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이쪽에 있어요. 이거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자, 스마트키. 스마트키 있고, 그리고 이 자동 제어 장치랑 이쪽에 차선 이탈이 있어요. 이 추돌방지랑 차선 이탈이 있는 것만 자체로도 진짜 엄청난 옵션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옵션이에요. 자, 루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밑에 프로토 에어컨, 렉시콘 사운드고요.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양쪽 통풍 열선도 있고, 에어서스도 있고요. 이렇게 에어서스.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이제 올라가고. 뒤에 후석 커튼도 있어요. 후석 커튼, 그리고 스포츠 모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DIS도 달려 있습니다. DIS. 이거 워크인 시트. 야, 2010년도에 옵션 엄청 많았네 진짜.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쪽에 있고. 아, 얘 헤드업이 없구나, 이 차는. 헤드업이 없는 게 단점이네요. 단점이 아니지, 뭐, 원래 없는 건데. 헤드업. 자, 그리고 키로수. 17만 487km. 17만 키로입니다. 자, 근데, 뭐 소리도 좋고, 미션 튕김도 없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에쿠스 이 고질병, 요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쪽도 많이 까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뒷자리. 뒷자리도 전동 커튼이에요. 전동 커튼. 양쪽 전동 커튼이 달려있고 이거 5인승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진짜 넓어. 5인승. 와, 좋다. 이거 뒷자리도 통풍이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다 있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이거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이 탁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쫙 올리면 다시 밑으로 내릴 수 있고 진짜 넓다. 아우, 역시 스웨이드 재질 천정. 깨끗하고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아늑하다. 좋다. 1,000만 원 초반에 만날 수 있는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와, 이걸 다 갈아 놓으셨대. 다 새거 왔잖아요. 새거. 그리고 안에 이게 묻어 있어. 이분이 요거는 안쪽이라서 안 갈고 이건 다 갈았거든요. 페인트를 엎었나 봐요. 이렇게 페인트를 엎어가지고
안에 안 보니까 근데 솔직히 뭐 이거는 감수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뭐 뜯어서 색칠할 수 없는 부분이라 페인트를 엎어놓은 거라. 자,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요. 대신에 요걸 갈아놨어요. 그래서 깨끗하잖아, 새 것처럼. 진짜로.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고. 자, 이렇게 귀하디 귀한 엑스 리무진을 한번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어우, 라이트 멋지다. LED 라이트 멋지고. 자, 오일류도 다 갈아놨고.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된다. 기름만 넣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0년식 엑스 리무진입니다. 5.0이고요. 옵션 굉장히 많았죠. 루미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전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추돌 방지, 그리고 DIS,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뒤에 후석 커튼도 있었고요. 전자석 통풍 열선, 에어 서스펜션까지 아주 귀하디귀한 이 5인승 에코스 리무진을 제가 1,0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